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하지레인입니다. 매일같이 커피를 사러 출근하던 카페에서 영감을 얻어 쓴 소설입니다. 제목은 스벅이고요. 오늘은 스벅 1화, 자바치 프라푸치노. 지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새하얀 A4 용지는 하늘하늘하게 허공에 흩뿌려졌다. 나비처럼 나풀거리던 A4 용지가 6,378km의 지구라는 행성 아래로 불시착하고 있었다. 그 순간에도 강나영은 별 생각 없이 나비처럼 날아다니는 A4 용지를 그저 아름답게만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찰나의 아름다운 순간은 이내 곧 김부장이 호통 소리에 깨지고 말았다. 강 기자, 지금 이걸 기사에 내겠다고 나한테 가져온 거야? 내가 분명 이건 안 된다고 했잖아. 몇 번을 말해? 부장님, 이번 사건은 정말 너무 확실하잖아요. 저번처럼 의혹만 있었던 게 아니라 드디어 확실하고도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니까요? 제가 2년 동안 이 사건에만 매달렸던 거잘 아시잖아요. 증거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이 기사는 우리 신문사에서는 절대 기사화될 수 없다는 걸왜 아직도 모르는 거야? 그럼 SNS에 확다 뿌려도 된다는 거죠? 자네 정말 1억이야? 오송그룹이 어떤 회사인지 몰라서 그래? 자네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 내가 경고했었지. 아니, 제가 전직 대통령을 취재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 나부랭이 하나 취재하는 건데, 그게 무슨 위험한 일이라고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지나가는 오토바이가 더 위험하겠네요? 자네는 정말 세상 무서운 줄 모르는군. 아무튼 이 기사는 없던 걸로 하겠네. 내가 2년 동안 자네 봐주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줬으면 좋겠군. 2년 동안 방해하신 게 아니고요? 김 부장은 의자를 돌려 강나영과의 대화를 거부한다는 의사 표현을 했다. 그럼 저 사장님께 직접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젠 저도 더는 못 참아요. 마음대로 하게나. 이젠 나도 모르겠네. 강나영 기자는 바닥에 흩뿌려진 자료들을 챙겨서 사장실로 당당하게 걸어갔다. 김 부장은 수화기를 집어들어 인터폰을 연결시켰다. 김 부장입니다. 지금 강나영 기자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부장은 한숨을 내쉬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어쩔 수 없군. 아, 정말 짜증나서 미치겠네. 강나영은 엄마에게 맞은 엉덩이를 손으로 비비며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다. 밥이나 먹어 이거 싸. 다큰 년이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잠이나 퍼질러 자고 있어. 안 먹어, 안 먹어. 엄마는 딸이 돼지 됐으면 좋겠어? 왜 자꾸 안 먹겠다는 밥을 억지로 먹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이것이 뭐라는 거야? 백수 된게 무슨 자랑질이라고 지가 오히려 큰 소리야. 시집이나 가던지 이거 사. 아참 미안. 또 남친도 없었지? 결혼도 물 건너갔군. 저걸 어쩐다. 쯔쯔쯔. 아, 엄마. 아이고, 동네 사람들 하나밖에 없는 딸년이 백수가 되더니 노처녀까지 됐지 뭡니까? 그리고 이제는 다 늙은 부모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하네요.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사람들. 엄마, 그만 좀 하라고. 그럼 돈이나 벌어와, 이거 사. 하, 우리 엄마 계모였었나? 엄마, 나 커피나 한잔 타줘. 네가 타먹어, 이거 사. 나집 나갈 거야. 아이고, 고맙구려. 그녀는 세수도 안한 얼굴을 감추기 위해 두꺼운 뿔테 안경을 썼다. 목이 축 늘어진 반팔 티에 무릎까지 나온 운동복을 입은 그녀가 롱패딩 하나를 걸치고 집 앞에 있는 수벅에 커피를 사러 나왔다.
그런데 하필 점심 커피 타임 러시에 걸렸고 스벅은 이미 커피를 주문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로 포화 상태였다. 하, 커피 한잔 마시려면 한 시간은 기다려야겠네. 강나영은 일단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빈자리를 찾았다. 일단 자리라도 맡아둘까나. 강나영 앞에 있던 커플이 때마침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싸, 게이드. 운 좋게 자리에 앉은 강나영은 롱패딩을 벗어두고 주문을 하기 위해 대기줄 맨 끝으로 걸어갔다. 한겨울에 반팔 티 한 장 입고 있던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했다. 어머, 안 추운가 봐. 딱 보니까 백수네. 어쩜 저러고 다니냐? 세수도 안 했나 봐. 정수리에서 냄새나겠다. 양치는 했나 몰라. 안 했겠지. 저것 봐. 눈곱도 안 뗐잖아. 더러워. 강지영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더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슬리퍼를 신은 맨발을 자랑삼아 떨고 있었다. 아니, 직원들은 빨리빨리 주문 안 받고 뭐하고 있는 거야? 당차게 사장실 문을 두드린 강나영은 보기 좋게 회사에서 잘렸다. 그녀가 2년 동안 조사하고 취재했던 자료는 모두 압수당했고 거의 쫓겨나다시피 퇴사했다. 기자로서 그녀는 사회의 부조리와 부당함에 앞장서고 싶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기자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일반인과 다를 게 없었다. 강나영이 답답한 마음에 길게 늘어선 대기자 줄에서 빼꼼히 고개를 내밀어 카운터를 바라보았다. 포스에서 커피 주문을 받고 있던 직원은 고객의 주문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자바치 프라푸치노 톨 사이즈에 헤이즐넛 시럽 한번 추가해 주시고요. 캐러멜 드리즐 추가해 주시고요. 자바칩은 반은 갈고 반은 통으로 올려주세요. 그리고 휘핑은 에스프레소 휘핑으로 듬뿍 넣어주세요. 아, 우유는 저지방 우유로 변경해 주시고요. 아니, 무슨 커피 한잔 주문하는데 저렇게 오래 걸려? 강나영은 다른 사람이 자바치 프라푸치노를 주문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자바 플라멩고? 그런 커피도 있었나? 한참을 기다리자 강나영이 주문할 차례가 되었다. 포스의 직원은 심쿵 웃으며 강나영에게 인사를 하였다. 어서오세요. 스벅입니다.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사이즈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큰가요? 큰 걸로 주세요. 톨 사이즈로 드릴까요? 그게 제일 큰 거예요? 톨 사이즈보다 큰 사이즈는 그란데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큰 건 벤티 사이즈가 있고요. 어떤 걸로 드릴까요? 제일 큰 걸로 달라고요. 큰 거. 벤티인지 벤티인지 빨리 주세요. 네, 고객님. 주문 확인하겠습니다. 주문하신 음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입니다. 할인되는 카드 있으십니까? 없어요. 그냥 빨리 주세요. 얼마예요? 주문하신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 사이즈는 5,100원입니다. 드시고 가십니까, 고객님? 헉, 5,000원? 언제 이렇게 커피값이 비싸졌지? 아니요, 그냥 가져갈게요. 강나영은 운동복 바지에서 꼬깃꼬깃한 만원짜리 지폐를 한 장 꺼내어 직원에게 건넸다. 어머, 고객님, 저희 매장은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카드 없으세요? 네? 현금을 안 받는다고요? 네, 저희 매장은 현금 없는 매장입니다. 죄송하지만 카드 안 가지고 오셨어요? 카드 없는데요? 집에 있어요. 죄송하지만 고객님, 카드로 결제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 시간을 기다려서 겨우 커피 주문했는데 나보고 다시 집에 가서 카드 가지고 결제를 다시 하라고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현금 없이 매장을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 아니, 내가 카드 안 받겠다는 식당은 봤어도 현금 안 받겠다는 매장은
살다 살다 처음이네.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뿐만 아니라 요즘 많은 매장에서 현금을 받지 않습니다. 아, 짜증나네. 그래서 지금 돈을 줘도 커피를 못 산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아, 요즘 누가 현금 들고 주문을 한다고 저렇게 생떼야? 그러게요. 스벅 처음 만나봐요. 아, 빨리빨리 좀 합시다. 점심시간 다 지나가네. 주문 좀 빨리 받아요. 앞에 뭐 하는 거야? 결제가 늦어지자 줄을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현금을 받지 않는 직원보다 꿋꿋이 현금으로 계산하려는 강나영을 탓했다. 그러나 여기서 물러날 강나영이 아니었다. 아니, 이것들이 지금 내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껄보는 건가? 강나영은 직원에게 만원짜리를 쥐어주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몰라 몰라. 빨리 아이스 아메리카노 벤티인지 팬티인지 주세요. 주기 전까지 한 발짝도 못 움직이니까 빨리 줘요. 카운터의 직원은 매우 당황스러운 얼굴로 주저앉아 있는 강나영을 쳐다보았다. 커피를 만들고 있던 다른 직원들도 강나영의 행동에 깜짝 놀란다. 손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 모르겠고 빨리 주세요. 매장이 소란스러워지자 사무실 안에 있던 점장이 매장 밖으로 나왔다. 뭐야? 무슨 일이에요? 카운터의 직원은 울먹이며 점장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고한다. 알겠어요. 내가 해결할게요. 점장은 바닥에 널브러져 앉아있는 강나영에게 다가갔다. 그때 회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강나영의 머리 위로 카드 한 장을 꺼내어 카운터 직원에게 건넸다. 여기 이분 거 제가 계산할게요. 그리고 저는 아이스 카라멜 마키아토 톨 사이즈로 가져갈게요. 부탁해요. 갑자기 나타난 남자는 주문을 하자마자 뒤를 돌아 투덜거리며 대기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분 거 계산하고 제 것도 먼저 주문해도 괜찮죠? 사람들은 더 기다리는 것이 싫어 그 사람의 말에 모두 동의했다. 뭐야 이 새끼는, 지가 뭔데 내 커피를 계산하겠다는 거야? 강나영은 앉아있는 자세에서 고개를 들어 그 남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리고는 바로 수긍했다. 아니 뭐 커피 한 잔 사준다는데 뭐 나야 고맙지. 강나영에게 다가오던 점장은 카운터의 직원에게 고개를 끄덕여 그 남자의 주문을 받으라고 지시한다. 네, 고객님, 주문 완료되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고마워요. 그 남자는 직원에게 씽긋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다정한 얼굴로 강나영에게 손을 내밀며 말했다. 그쪽도 이제 일어나세요. 조금만 기다리면 커피 나올 거예요. 창피함을 모르던 강나영이었지만 그 남자가 손을 내밀자 부끄러움에 금세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에요. 저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강나영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 엉덩이를 툭 털고 롱패딩을 벗어놓은 자리로 돌아갔다. 패딩을 입고 모자를 눌러 쓴 다음 테이블에 얼굴을 파묻었다. 여기 같이 앉아서 기다려도 될까요? 뭐지? 그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나영은 얼굴을 들지도 않은 채 조그마한 목소리로 대답한다. 네, 그러세요. 강나영이 얼굴을 들었을 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었고 그 남자는 자리에 없었다. 뭐야, 벌써 간 거야? 강나영은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살펴보다가 핸드폰을 꺼내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선배, 자리 하나만 구해줘요. 네?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선배! 강나영은 친한 선배에게 일자리를 부탁했지만 이미 오송그룹에 의해 그녀의 소문은 왜곡되었고 언론바닥에서 매장된 상태였다. 강나영의 선배들 또한 그녀를 도와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녀는 이제 진짜 혼자였다. 아, 정말 이제
정말 끝인 건가? 앞으로 뭐하지? 그녀는 테이블에 엎어진 채 현관 쪽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현관에 붙어있던 구인 포스터가 눈에 띄었다. 바리스타? 이거나 해볼까? 그래, 그래봤자 커피나 만드는 거잖아. 뭐 어려울 거 있겠어? 그래, 여긴 직원들도 많아 보이는데 농땡이나 좀 치면서 일하지 뭐. 강나영은 헐레벌떡 집으로 뛰어들어가 이력서를 작성하고 사진을 붙였다. 두터운 메이크업을 한 다음 최대한 단한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그러고는 바로 다시 스벅 매장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또 어딜 기어나가? 면접 보러. 아,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내 딸. 꼭 붙어야 해. 떨어지면 들어오지 마. 강나영은 당당하게 카운터로 걸어가 이력서를 내밀었다. 면접 보러 왔습니다. 네? 면접 보러 왔다니까요? 인터넷 접수는 하셨나요? 오늘 우리 매장 면접 스케줄이 없었는데. 그리고 면접은 점장님이랑 보셔야죠. 갑자기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인터넷 접수요? 그런 건 모르겠고요. 그럼 점장님 불러주세요. 보스에 있던 직원은 옆에 있는 직원을 시켜 점장에게 보고했다. 스벅의 점장은 강나영이 건넨 이력서를 손에 들고 나타났다. 면접 보러 오셨다고요? 네, 강나영입니다. 스벅 점장, 사라입니다. 사라? 웬 영어 이름? 그런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 매장 단골 고객이신가요? 아, 아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점장은 다행히 화장을 한 강나영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다. 일단 플로어에서 면접 진행할게요. 뭐 한 잔 마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원래 면접 볼 때 한 잔씩 마시는 거예요. 그럼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실게요. 스벅 점장은 바에 들어가 금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강나영에게 건넸다. 감사합니다. 맛있네요. 강나영의 미소에 스벅 점장은 대꾸 없이 이력서를 펼쳐들었다. 사라 점장은 이력서의 내용을 읽어보다 깜짝 놀라서 물었다. 아니, 전직 기자가 대체 왜 바리스타를 하려는 거죠? 그게 사정이 있어서. 그리고 제 꿈이 어릴 적부터 바리스타였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꼭 커피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스벅에 대해 취재하기 위해서 위장 취업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이건 너무 수상하잖아요. 사라 점장의 표정이 싸늘하게 변했다. 위장? 위장 취업이라뇨? 별다방 스벅 1화 자바칩 프라푸치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은 스벅 2화 닉네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